셋을 이해를 시키기가 정말 힘들어. 애도 이해 잘 못해. 나 정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있게 시키겠어. 무슨 사람들은? 대각호가 추가돼. 얘는 계속 경험 완료가 있죠. 네. 얘도 계속 경험 완료가 있죠. 근데 대각호가 추가됩니다. 추가는 왜 되냐면 대각호는 뭐야? 있었던 일보다 먼저 있는 거. 한국말은 그냥 뭐만 쓰면 돼? 엿만 쓰면 됩니다. 엿. 내가 반에 도착했을 때 수업은 이미 시작했어. 도착한 게 먼저야 수업이 시작된 게 시작한 게 시작한 게 먼저지. 그러면 헤드핍 써줘야 돼. Head started.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 샀거든? 근데 어제 잃어버렸어. 샀는데 잃어버렸어. 샀는데 잃어버렸어. 산 게 먼저야 잃어버린 게 먼저야. 산 게 먼저. 지나가다가 사람을 봤는데 오 누워 있어. 그리고 뚝뚝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더니 이 사람 이미 죽어 있어. 오. 그러면 네? 발견한 게 먼저야 죽은 게 먼저야. 지금 헤드 다이트 써야지. 그런데 내가 이 수업을 딱 들었을 때 나 중상 정확히 기억나. 중상 되게 큰 학원이었거든. 학원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하는 거야. 자꾸 막 70명 있었어 한 번에. 지금 애들 표밭이 이거밖에 없잖아. 있는데 내가 끝나고 선생님한테 갔어. 선생님 피곤했겠지. 피곤했는데 갔어.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한잔 때렸어. 그리고 밥을 먹었어. 그리고 샤워를 했어. 다시 아침에 일어났어. 영어로 시작. Woke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났어. 그리고 커피를 마셨어. Drank coffee. A cup of coffee. 그치? 그 다음 뭐 했어? Ate breakfast. 그리고 또 뭐 했어? I took a shower. 그치? 그러면 이 took a shower 바로 전에 뭐 했어? Eat breakfast. Ate. 그러면 yeah. had eaten이지. 네. 그 전에 뭐야? Drank coffee. 그러면 had drunk coffee. had. 아, 또 일어났어. Had. Woke up 아니야? 여기서 그거 물어봤거든. 아니 그런 울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 머리 편이 공부다 이 새끼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내가 그 선생님 존나 싫다. 그 다음부터 영어를 싫어했어. 아 이거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영어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야. 그 선생님은 몰랐던 겁니다. 애들아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다 문자 끝났지. 그 다음은 그냥 바보야. 그리고 커피를 마셨어. 문자 끝났죠? 네. 그 다음 뭐 했어? 일어나요. 아침을 먹었어. 문자 끝났지? 네. 그 다음 뭐 했어? 전부 과거만 쓰는 거야. 과거만. 근데 언제 헤드피피 쓰냐면 얘는 한 문장 안에 있어요. 한 문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요즘 영화에 안 맞습니다. 바로 옆에 문장이 있어도 괜찮아. 이해되니? 나는 집에 늦게 들어갔어. 문제 끝났어. 네. 근데 아, 자 다시 봐봐. I lost phone. 해석 시작. 아, 네. Which I bought. 나는 내가 산 핸드폰을 잃어버렸지. 지금 한 문장 안에 있죠. 그런데 누가 먼저 일어났어? 잃어버린 거. 내가 산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지. 그럼 여기다 뭐 붙인다? 헤드 버스 대과거를 붙여주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너 소설 읽고 있다 지금.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집 앞에 다가갔을 때 누군가 들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문을 열었어. 그럼 과거지? 네. 문을 열었지. 그런데 꽃병이 깨져 있었다. 그러면 지금 문장이 문을 열었다. 그럼 문장 끝났지? 그런데 꽃병이 깨져 있었다. 이게 약간 좀 연결되는 느낌이죠? 그럼 헤드피피 쓴 거야 그냥. 알았지? 헤드피피 죽여줬어. 알겠지? 그치? 자 이거 깔끔하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대화할 때 헤드피피, 교과서에 헤드피피, 대화할 때 헤드피피, 교과서에 헤드피피, 따옴표에 헤드피피. 이해됐지? 네. 그래서 리스닝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다 읽어 나왔고 교과서 이런 거 일기, 동화, 기능 다 교과서 이거잖아. 이거 나옵니다. 대과거 포함된 거. 오케이? 그 다음 특정 시점 있으면 과거 쓰는 거. 네. Yesterday 있으면 과거 쓰는 거야. 보세요. 책 보세요. 네.
원스 어폰 타임도 그 특정 시점. 원스 어폰 타임도 특정 시점이야. 너무한 타임하고 원스 어폰 타임. 그럼 영화에서 원스 어폰 나와서 타임 쓰면은 과거 써야 돼요. 과거 써야지. 원스 어폰 타임 어 개구리 왕자 살았다. There live. 과거 써야 돼. 근데 이게 그 다음 문장부터는 head people 됐어. 그 다음 문장. 자, 21쪽 보세요. 보고 있니? 21쪽 보고 있니? 6번 봐봐. 6번 보고 있니? 네. 6번 보고 있죠? 6번 보고 있는데 거기 already가 있습니다. 그치? already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 already 동그라미 쳤어? 쳤니? already가 있으면 뭐야? have pp 아니면 head pp를 그냥 쓸 자동적으로 하면 되죠? 근데 위에 봤더니 뭐가 있어? entered 별표. 내가 클래스룸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 얘기하는 거야? 과거요. 과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쓰면 돼? Had already started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 얘기 이해됩니까? 네. 됐지? 10번 보세요. Yesterday 동그라미. 그럼 어제잖아. 특정 시점이 있잖아. 네. 그래서 so랑 연결. 난 누굴 봤니? 수잔을 봤지. 그리고 지금 이거 언제 얘기야? 옛날 얘기지. 그래서 옛날 내 친구인데 나는 in years 발표. in years 발표. in years 무슨 뜻이야? 몇 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몇 년 동안 그냥 여기 보세요. 몇 년 동안 for since in years 그지? 몇 년 동안 have pp 써야 돼? had pp 써야 돼? 대답. in have. 야 이거 지금 어제 얘기잖아 이 새끼야. had not 아, since her in yes 어제 얘기잖아 지금. Had not seen her in years. 오케이? 옛날 얘기잖아. 그래서 선생님 장담하는데 지금 문제 풀 때 have pp도 있다. 다 have pp로 쓰면 안 돼 지금. 네. 해석하면서 푸세요. 알겠지? 네. 자 지금부터 이거 적으시고 푸세요. 너 여기다 푸. 네? 너네 다시 돌아올 테니까 지금 어디 푸냐면 잠깐만. 일단 적으세요 이거. 아, 숙제를 먼저 알려줄게. 그냥 네. 과거를 다 풀어오면 돼. 숙제. 특강 숙제. 21페이지부터 전부 풀기. 얘들아, 복습노트 먼저 써주세요. 복습노트. 세 번 쓰고 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다 하세요. 오늘 다 하십니다. 넌 이거 가져가. 네? 알았지? 다음에 니 책 갖고 와라. 예. 알았지? 그리고 내가 니 책으로 수업하면 되니까. 일단 적으세요. 아니 이거 필요해. 어 마스크 안 쓰고 수업하기 어려워. 자 그럼